네, 안녕하세요. 입시코리아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입시코리아 안다슬입니다. 먼저 저희 입시코리아는 스마트 환경, 모바일 환경, SNS 환경, 에코 환경을 융합하여 더 많은, 더 넓은 정보를 수험생과 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대학 정보 및 입학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시코리아의 서비스 영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시코리아는 웹, 모바일, 카카오 플러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시코리아의 장점은 직관된 UI로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웹, 모바일, 카카오 플러스 모두가 같습니다. 웹과 모바일은 입시코리아.com으로 직관된 명칭으로 손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포털에서 입시코리아를 직접 치고 접속하는 편안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입시코리아 서비스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시코리아는 웹과 모바일 그리고 입시코리아 카카오 플러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 메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입시코리아 웹 처음에 띄우셨을 때 화면인데요.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상단 위쪽을 봐주시면 지금 맨 좌측에 입시 대입 정보란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내게 맞는 입학 정보를 눌러보겠습니다. 여러 대학교가 보이고요. 세 번째로 입학 사정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입시 매거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본 대학, 네, 대학교를 미리 가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 미리 보는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대학별 직접 입시코리아에서 취재한 내용들이 있고요. 동영상 입시 설명회를 보시면 각 대학별 입시 내용에 관련된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대학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기출 문제와 고교 매거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 입시코리아 웹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대학별 안내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전형과 입학 정보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메뉴바가 또 있습니다. 이 중에 모집 요강이나 홍보 책자, 동영상 입시 설명회, 대학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직접 내용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은 모바일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모바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가 검색이 됩니다. 네, 컴퓨터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가 한번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보면 친구들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은 원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보가 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입시코리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시코리아의 프리미엄 서비스 카카오 홈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눌러봤습니다. 카카오톡을 누르면 이렇게 친구 화면이 먼저 뜨게 되는데요. 그 다음 친구 찾기를 눌러주세요.
우측 가운데 있는 검색하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직접 입시 코리아를 검색해 주시면 입시 코리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를 통하여 교육 및 기관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내려가 주시면요. 입시 코리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시 코리아를 눌러볼게요.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입시 코리아가 친구 목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가 추가가 되고요. 채팅 화면을 눌러주시면 입시 코리아에서 푸싱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푸싱 메시지는 정시나 수시 때에도 각종 정보를 푸싱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시 코리아의 정보를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눌러볼게요. 인터넷으로 네, 그럼 아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던 입시코리아의 웹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취소를 눌러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입시코리아 카카오 홈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입시코리아 서비스 영역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은 입시코리아 공지페이지 및 질문 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주시면 관련 담당자가 빠르게 답변해드립니다. 또한 취재 요청 및 도구와 관련된 부분은 입시코리아 취재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시코리아의 안다슬입니다. 감사합니다.